어두운 밤을 달려 도시를 지킨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도시의 위생을 위해 일상적인 낮과 밤을 포기한 사람들. 모두가 잠든 시간, 치열한 작업을 벌이는 야간 근무죠. 낮 시간만큼 뜨거운 생동감으로 도시를 움직인다. 온갖 돌발 상황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둠 속의 작업. 밤의 도시를 움직이는 일, 야간 근무조를 만나보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도시는 새로이 시작된다. 낮 동안 땀 흘렸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밤 동안 도시를 지키기 위한 야간 근무조의 치열한 작업이 시작된다. 음주 단속이 한창인 도심의 도로. 검문을 하던 중 난데없이 추격전이 벌어졌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추돌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도주 차량을 저지해야 한다. 인근 경찰들에게도 현재 상황을 알려 합동으로 도주 차량 잡기에 나섰다. 맞습니다. 검거했습니다. 신속하게 차량 검거가 이루어졌다. 만약 음주 상태의 운전자와 추격전이 더 길어졌다면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 다행히 빠른 대응으로 사고 없이 상황은 종료됐지만 측정 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됐다. 맞습니다. 감지했습니다. 음주 감지가 됐습니다. 죽전 사기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이렌을 출명하면서 계속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제2, 제3내에서 또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경광등을 띄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그 사람이 쓸 때까지 안전하게 추적해서 완전히 정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검거를 합니다. 자, 물리고. 그만할 때까지 저도 음주 측정 중인 또 다른 운전자. 안 물어. 이놈 이게 에러 나온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 기계는 사람이 기계는 절대 이게 감이 안 돼. 음주 측정을 두고 운전자와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자, 심호 마시고 지금 한 방에 보세요. 더더더더더더 안 불어. 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 보는 방법을 잘 모르든지 지금 고의로 측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을 좀 세게 불어 넣어야 되는데 약하게 불어서 그 측정하기까지 바람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다시 측정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그래 불면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불어봐. 한번 밤새도록 불어도 안 돼. 음주 측정 시간을 재겠습니다. 1차, 2차, 3차 돼가지고 안 불어도 어차피 면허 취소를 해야 되니까 판단해. 본인이 판단 알아서 하세요. 자, 물고. 네, 물고. 불어! 됐어요. 힘들게 본다. 여러 번 이렇게 측정 거부하시고 실갱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어도 직업인 거치사고 설득을 해야죠, 최대한. 우리는 맑은 정신인데 저분들은 술이 취한 상태니까. 음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긴장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음주운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좀 드셨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은 면허 정지다. 음주 단속되신 분들이 1시간, 2시간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러면 필요하고 이제 경찰서 간다는 거부감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계도를 바꿔서 서류만 작성하고 바로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일이지만 항의도 적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 중입니다. 아, 헬름을 네, 양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통에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왜요? 그렇게 간혹 소통이나 이렇게 좀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저희가 상황을 판단하고 맡겼을 때는 좀 많이 빼는 차량을 많이 소통시키는 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약 2만 9천 건. 8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사고가 없도록
늦은 밤 달리는 차들의 한복판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교통경찰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경찰이라는 직업은 되게 공무원으로 투신한다고 하거든요. 직장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관리를 더욱더 잘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직장인 것 같아요. 서울의 내부순환로. 1999년 준공된 이후 13년 만에 22km 구간 전면 재포장 작업 중이다. 통행이 많은 시간을 피했는데도 여전히 붐비는 도로. 그 한복판에서 노후 포장면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다음 날 출근 시간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 쉴 틈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간에 하면 또 교통이 마비가 되니까 야간에 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 재포장 전, 먼저 균열과 파손이 심한 기존의 포장면을 완벽히 제거한다. 작업 구간을 벗어나면 다른 차들과 추돌 위험이 있어 장비 뒤에 작업자가 따라가며 확인한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 재생기를 이용해 노후 바닥을 걷어내고 파쇄한 다음 트럭에 담는다. 이렇게 걷어낸 아스팔트 콘크리트는